글쎄요, 마지막까지 이게 긴장감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었는데 마지막 3세트 25점 딱 포인트 나는 순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둥그리가 들어서 서브 들었을 때 그때 확실히 이겼다 느낌이 들었어요. 지금 일단 계속 연승을 하고 있어서 분위기는 너무 좋고요. 앞으로도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일단 둥근이가 일단 연습할 때부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둥근이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번 주니까 팀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최대는 아니고요. 그냥 아침에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정도. 빵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크거든요. 저 못 먹어요. 네, 항민이 형이랑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나눠서 먹고. 일단 최대는 한 두 봉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. 일단 그 딸기잼과 그 생크림이 그 달달함이 너무 맛있어요.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? 그냥 좋은 거죠. 매력은 아침에 간단하게 일단 맛있고 또 부드럽고 그 맛모습 빵 안에 있는 그 잼, 딸기잼 그게 아주. 네, 저희 선수들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 그 우한폐렴이 이렇게 돼가지고 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 주시러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충분히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더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면은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 때 봐요. 뭐? 감사합니다.